그 어린 그 젊은 여자가 와서 그렇게 달라들고 할 줄은 몰랐죠. 그녀에게 피해를 입고 형사 고발까지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오래 살으셨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는 분이에요. 예. 강남구청 갔을 때 귀에다 대고 악소리 하고 막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서 그건 대법까지 끝났어요. 벌금 뭐 형 나온 것도 있고. 네, 어르신 중 일부는 여성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벌금 50만 원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대폰 가져와서 길이 되면서 이렇게 크 이러면서 반말로 찍찍하고 아주 야자놓고 혈소리 다 해요.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한둘이 아니요. 그걸. 자신의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을 법한 어르신들에게 반말과 막말을 하는 이 여성.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그녀의 정체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회장이었고 아파트 입주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파트 세입자였던 그녀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8년 작은 반상회 모임과 카페를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다른 존재감에 시선도 집중됩니다. 쟤는 엘리베이터도 구성도 많이 나오고 계속 불편했는데 그래도 세면서 그 우리가 뭐 이거 색칠도 하고 차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넓히고 그 여성이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와.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 맞습니까? 동영상 속 여인? 불편했던 아파트 시설들이 그녀의 손만 닿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됐다고 합니다. 이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이 여성. 뭔가 속 시끄러운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녀를 꼭 만나봐야 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안 그래도 시험이고. 네. 밖에 있으면은 너무 싫어. 엄두 좀 낮출게요. 차분하고 친절한데요. 번지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 이제 막 노인 학대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두 명이 이제 막 제가 막 뭐라고 하고 노인 학대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두 분이 맨날 관리실에 와서 막 자기 혼자 막 쓰러지고 고소하고 폭행했다고 그 영상도 있어요. 혼자 잘 쓰러져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제보할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뭐예요, 이게? 만나고 나니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그녀의 정체. 그녀와 어르신들 사이. 이 갈등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